신사, 정유, 신축, 명조 보겠습니다. 사유축 금이네요. 사유축 금에 금국에 금, 금, 비견 정화가 하나 있고, 6월 달에 정화, 신유술, 8월 달에 정화인데 전부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정화 생후 8월. 자, 6월 달이니까 정화가 8월 달에 태어났는데, 추금 병령, 자, 가을에 금이니까, 뭐죠? 영을 당령을 잡은 거죠? 잡을 병자. 가을에 금이기 때문에, 제철에 태어나서, 당령을 잡았고, 우전 금국, 또한 전부 금국이죠. 사유축 금국이니까. 그래서 이 정화가 태세자, 아주 쇠약한 것에 이르렀다. 그런데 쇠극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비견이 하나 있기 때문에 또 사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유축과 가끔으로 가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극은 완전히 하나도 힘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그래도 비견도 있고 하니까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쇠약한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쇠약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쇠약하면 태세자면 화가 태세자면 뭐와 같다? 목과 같다. 자, 여기 보면은 태세자, 화가 태세자면 목과 같고, 그래서 뭐다? 수로서 생해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수목. 자, 화가 태세자 하면은 목과 같고, 그래서 이것은 수로 생을 받은 게 좋다. 그래서 초운, 을미. 자, 을미대운과 갑오대운에, 자, 오음이니까 화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목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목과 같은데 목도 들어오고 화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초운 을미 갑오대운에 화와 목이 병왕, 같이 화와 목이 왕하니 고륙 여통 화병. 자,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고기 육자죠. 뼈 골자 고기 육자니까 이거는 형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족. 그래서 고륙상쟁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고륙은 형제와 같다 또는 가족과 같다. 그래서 고륙이 즉 일가 친척이라든가 형제가 여 뭐뭐와 같다. 동화병 하나의 같은 이제 같은 동자니까 뭐뭐와 같으냐면 화병 그림 속에 화병과 같았다. 그림에 그러니까 꽃 떡병이죠. 그림 속에 떡과 같았다.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림 속의 떡과 같은 것이고, 큰 도움은 안 되고, 육친. 자, 육친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육친이죠? 그런 육친은 뭐죠? 역시 부은 뜬구름과 같았다. 이제 이거는 뭐 부모, 뭐 이런 형제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가 친척들은 그림 속에 떡과 같았고, 그 다음에 육친들, 즉, 자기 직계 가족이라든가 이런 가족도 역시 뜬구름과 같았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일교 계사, 계사운으로 바뀌니, 간투수, 수가 천간에 투관되는 즉, 투관되고, 지공금, 자, 사유축금으로 또 이제, 뭐죠? 합금을 이루고 하니 출애경영 멀리 나가서 사업을 해서 대득재우 큰 기회를 잡았다. 득재우하면 기회를 잡다니까 크게 기회를 잡았다. 임진운 중에는 자 임수 좋지요? 임순제 임진 자 화가 정말 태세자이면은 목과 같다. 그래서, 목을 생해주는 수가 오면은 희, 바란다, 기쁘다 그랬죠. 그래서 수운이 오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운이 오면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임진운에 발제 10여만, 아주 큰 부를 이뤄내 10여만을 벌었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이 화가 일주화가 태세자 하면은 사 뭐와 같다 목과 같고 그러면은 이럴 경우는 마땅히 뭐다 수로서 생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해당하는 명조입니다.
자, 그 다음 명조 보겠습니다. 수가 있고 병화가 있는데 진월에, 진월에니까 봄 끝자락이죠. 3월에 병화니까 봄철에 병화고, 그 다음에 수가 있고 일지에 금이 있고 수가 있고 기토가 있고.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나요? 보여서 봐. 인성도 없고 저기 설기시키고 극하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저건 정말 이거는 화가 쇠극자에 해당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쇠극자에 해당되니까 금의 화지만 실은 금과 같고, 이런 경우는 토생금으로 도와주는 게 좋다. 한번 뭐라고 하는 게 볼까요? 차제 생살. 자, 이 명조는 재성이 살을 생해주고 있다. 재성이 신금이죠. 신금 이런 게 신금이 살인 금생수로 수를 생해주고 있는 격이다 이거죠. 금생수 이런 식으로 재성이 살을 생해주고 있고, 살공신, 살이 나를 극을 하죠.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주를 공격하고 있다. 병임신, 병화가 신금 위에 임하고 있으니 신자진 수국으로 수국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화가 쇠극자, 화가 도와주는 비견 하나 없으니까 완전히 극을 쇠약함에 극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쇠가 극에 달하고 있으니 뭐와 같다? 사금야라, 금과 같다. 그래서 초운에 금이 오기 때문에, 금과 같기 때문에, 자, 반가운 것은 뭐죠? 토생금으로 도와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금과 같으니 초운에 신묘경인대운에, 자, 신묘경인이면 금과 수죠. 자, 신묘경인이면 금과 목이죠. 그래서 동방목지다. 자, 동방에 이 인묘가 목이니까 이 목지에 있게 되고, 그래서 혼춘 조사. 자, 혼춘은 앞에서 많이 나왔죠. 저기 남의 부모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 한번 볼까요? 위에서 나왔으니까. 혼다, 춘원, 혼춘 다 같은 말이죠. 여기 보면 춘원, 참나무 죽춘, 그 다음에 원추리 혼에서 춘원, 춘당, 환당 다 남의 부모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라고 해서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혼춘 조라, 그게 시들조자죠. 시들조자, 그 다음에 사양할 사자.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말이죠. 부모님이 시들고 돌아가시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조업무항. 조업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업이 항상성이 없다. 항상 항자니까요. 자, 이 글은 항상 항자니까 항상함이 없고, 그러니까 쇠퇴한 거죠. 지키지를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업이 항상 일정하지를 못했고 했기 때문에 쇠퇴했고, 지 기축운에 이르러서, 자, 기축운이면 이 기운이죠. 기축운에 이르러서 출애경영, 밖에 나가서 경영했다. 즉 타지에 나가서 경영을 했고, 그 다음에 청부 친녀, 이게 구수 친년, 자, 청부 풀을 정자, 그 다음에 파랑강충이 불화예요. 이게 파랑강충이라고 하는 건데, 풀을 정, 자, 이걸 먼저 보시면, 여기 자주 나오니까, 풀을 정, 그 다음에, 파랑강충이 부. 이게 뭐 이상한 벌레 이름 같아요. 근데 어쨌든 청부가 뭐냐면, 고대 전설 속의 벌레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은 동전을 이제 많이 모으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동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경영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나게 나온 이야기가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청부, 파란 강충이 쭉 다른 말로 이 동전을 뭐다? 친. 자, 친은 소고친. 소고친이래요. 그 다음에 려는 가마련. 그러니까 가마에다가 동전을 가득 실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여 이런 의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부 친년. 그러면 동전을 파란 강충이를 동전으로 보시고 아마 동전이 그 옛날 우리 뭐 무슨 통보 보면 그렇게 파란색을 띤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청부는 동전이고 그 다음에 친년은 이제 술에 이제 가마에다 이렇게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가마에 붙여서 갖고 다닌 정도니까 돈이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백강수여. 자, 백강 하얀. 자, 20번 보시면 백강. 자, 동강 따를 수. 그 다음에 수레여. 자, 하얀 돈강 따를 수. 그 다음에 수레여. 직역하면 하얀 돈이 어디 따른다? 수레를 따라다닌다. 따를 수자니까. 그러니까 돈이 막 수레에 따라다니니까 수레에다 돈을 싣고 다녔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두 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청부 친년 백강수여. 파란 강충이 벌레가 또는 동전이 수레에 달라붙어서 그리고 하얀 돈이 돈강이니까 하얀 돈이 수레를 따라다니니 저기 말은 돈을 모으기 시작하여 돈을 수레에 싣고 다닐 정도였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책의 내용이 보면은 자 돈으로 수레를 바르고 자 친자를 소고 친자인데 이거를 돈으로 수레를 바르고 그러니까 속옷을 입은 듯이 돈으로 수레를 전부 그 감싸고 있다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은전히 수레를 따르듯하여 자 여기는 이제 백강을 은전으로 봤습니다. 하얀 돈 그거를 하얀 돈이니까 은전으로 본것 같아요. 은전히 수레를 따르듯하여 그러니까 돈을 어쨌든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들 책을 보면 돈이 분화비처럼 모여 아까 청부 친년 요거를 돈이 분화비처럼 모여 돈꾸러미를 수레로 실어 나를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떨 때 축대운에 자 병화가 아주 화가 아주 극쇠약하면 뭐와 같다? 금과 같다. 그래서 금은 어땠다? 토생금으로 생겨주는 게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토가 운이 기축대운으로 하니까 토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겠죠.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서 좋았다. 기축 무자 20년 이 경우에 춘풍, 취류. 자, 봄바람에 낙엽이, 뭐죠? 버들나무 류자죠? 불취자. 봄바람에 버들나무가 불고, 홍릉 역공자지상. 자, 홍릉은 뭐죠? 홍릉은, 붉은 비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단능자예요. 비단능. 그러니까 홍릉 붉은 비단을 바꿀력자 또 시우리자인데 좀 여기서는 바꿔 입는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어쨌든 홍릉 붉은 비단이 무엇을 바꿨다? 치마상자니까요. 공자의 치마를 바꾸었다. 그러니까 붉은 비단으로 온몸을 감쌌다 정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해석을 뭐라고 했나 볼까요? 붉은 비단으로 공자의 치마를 바꾸고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어쨌든 화려하게 옷을 입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노점의 자 22번을 보시면 더할 점 젖을 점 경망할 점
그래서 더할 점, 젖을 점 하면은 자, 이거는 살구나무 행자죠. 이슬로 자, 살구나무 이슬로 적시었어, 더했어요. 무엇을? 옷을 적시었어요. 옷에다가 살구나무 이슬을 더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이슬은 옷에다가 더했다는 건 뭐예요? 뭐 옷에다 향기를 뿌렸다는 정도로 내용을 보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살구나무 이슬이 옷을 적셨다. 너무 시적인 표현이라서 좀 그래요. 어쨌든 직역을 하겠습니다. 살구나무 이슬로 옷을 적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예요? 2, 3번에 보면 자 기름고 이건 춘향전에 나오죠. 춘향전에 그 의사가 사또 생일잔치 갔을 때 이거 쓰죠. 백성 뭐 기름진 고기는 어떻고 막 그냥 나오죠. 그때 기름고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다음에 머리 감을 목 소매수 자 기름고 머리 감을 목 소매수 자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 기름빛 기름고 자 기름비 고우 기름고자 비우자 기름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비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기름고 비우자 기름비로 그 뭐죠? 목욕할 때 머리 감을 먹자 이 머리 감을 머리를 감아요. 기름비로 머리를 감고 왕손에 소매수 자금 되게 소매수 소매수 그러니까 기름진 비로 왕손에 머리를 감고 이 보면 기름 같은 단비가 왕손에 옷소매를 씻어주듯 하며 살았다. 초화생활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유기운 소위 그 기운이 있어서 필득 기복녀라. 그래서 복이 있게 되었다. 그 기운이 있게 돼서 그 복이 반드시 얻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 전부 좀 너무 시적 표현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부 친녀, 그 다음에 백강 수여, 돈이, 동전이 그 벌레들처럼 막 이렇게 많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동전이 수레에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뜻이고 그 다음에 무자 20년 동안에는 봄바람에 버들나무를 불고 버들피리 불고 해석 버들피리 불고 됐네요. 그러니까 버들나무 유자죠. 그러니까 봄바람에 버들나무를 불고 여러분 내과에서 저기 그 진달래 그거 해가지고 여름에 그 봄에 피리 불어봤나요? 물기 올라올 때 그거를 짜가지고 좀 비틀면서 하면은 그 피리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홍릉 붉은 비단으로 공자의 치마를 바꾸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 이슬로 옷을 적시고 기름진 비로소 왕손에 머리를 감고, 그러니까 소매를 씻기고, 그러니까 소매를 감고, 뭐 씻기고 이런 말이겠죠? 좀 말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게까지 호화스럽게 뭐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모아서. 왜? 토운이 돼서, 자, 이번 이 사주 명조는 뭐냐면, 이 화가 쇠극자 이러면 금과 같은데, 이를 생해주는 토가 오면 운이 대발했다. 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옛날 생활상의 그 사치의 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이 안 잡히죠?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그 운이 있어서 그 운이 있어서 그 복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자, 무토가 5월이면은 사오미 1, 2, 3, 4, 4, 5, 6, 5월 달에 태어났네요. 무토가 5월 달에 태어났고, 전부 토예요, 위에는. 기토, 무토, 그 다음에 밑에 진토, 미토, 그 다음에 오토, 오화는 화생토, 인성이죠. 그 다음에 신금은, 식신이네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기운을 설계시켜 주니까 기가 완벽하게 그건 아니죠. 하나도 극슬이 없어야만 극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이제 설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태왕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토가 태왕 환경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토가 태왕 환경으로는 뭐와 같다? 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극토와 같고, 그 다음에 희는 금극목으로 왕한 것은 극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왕한 경우는, 태양한 경우는 극관계. 일주를 극을 하고 또 그거를 극하는 게, 희가 된다. 이 정도로 개념을 잡고 넘어가면 보겠습니다. 차주 중중후토. 이 명조는 무겁고, 무겁고, 또는 그 이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터운 토다. 그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어요. 토가 무겁죠? 생우하령. 자, 5월달이니까 봄에 한참이지, 아니, 여름에 한철이죠. 여름에 가장 제철. 그래서 여름에 당령에 태어났다. 태왕자라. 토가 아주 태왕한 경우에 속하니까 뭐와 같다? 목과 같다. 사이목이라. 목과 같다. 사목녀라. 그래서 기용재금. 그 용신은 어디에 있다? 이 기뻐하는 거니까 금에 있죠. 금에 있다. 경신운에 조체 근향, 어려서 미나리 근자죠. 캐고 미나리 향을 캤다. 그 말은 뭐냐면 미나리 그 밭이 있는 게 학교였나 봐요. 반수. 그래서 국립학교에 입학을 했고, 국립학교 입학한 거를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향 뭐 최근 이 앞에 나왔어요. 미나리를 캤다라고 하면 이거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뭐 그것도 국립학교라고 한 거죠. 조체 근향. 일찍이 국립학교 들어가서 미나리 향을 캤다니까 공부를 했고, 신유운 역시도 금운이 좋죠. 신유운 신축년에 계속 좋죠. 음농명. 자, 마시름자죠. 사슴녹자 울명자. 사슴의 녹명을 마시다. 그러니까 사슴의 울음을 마시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잔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녹명연을 보면 주연의 장관이 향시 합격자에게 베푸는 잔치다. 그러니까 어쨌든 잔치에 참가해서 마셨다. 뭐 술을 마시든지 어쨌든 이 농명연이 잔치에 농명연이라고 하는 그 잔치를 참가했다니까 뭐잘 풀렸다겠죠. 아무래도 향시 합격자니까 향시 합격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때 과거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뜻이 돼버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고시 합격자들한테 가서, 고시 합격자들이 모여서 마시는 잔치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하면 뭐예요? 당연히 고시 합격했기 때문에 가서 마신 거죠. 그래서, 향시 합격했고, 해석을 뭐라고 해놓고요? 과거의 급자야. 이렇게 되겠죠? 과거의 급자야. 그러니까 향시 합격했고, 또 연경님. 또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경림년이라고 해요. 경림년. 자, 경림년에 보면, 여기도 보면 왕이 진사에게 베푸는 잔치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왕이니까 아까는 주연의 장관이, 농명연은 주연의 장관이 베푸는 거고 향시 합격자니까. 그런데 경림연은 왕이 진사에게. 우리가 진사는 뭐예요? 한 단계 더 위죠. 그러니까 요거는 첫시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중시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방의 과거 시험에 향시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에 가서 진사 시험에 합격해서 왕이 합격을 한 다음에 왕이 내리는 그 잔치에서 위원회에 참석했다 정도 되니까 역시 둘다 향시 합격하고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뭐라고 하네? 과거에 급제하여 천자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할 정도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운정 직상. 자, 운정. 운의 길이니까 옛날 우리 청운의 꿈이라고 그러죠. 청운. 그러니까 구름은 어떤 벼슬을 의미하니까 운정. 기름이 가는 길이니까 그 벼슬길이 직상. 바로 차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주 출세한 거죠. 구름의 길이 바로 하늘, 바로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로 출세 고가도를 달렸고. 임술운에. 자, 임술운에. 자, 임술운 오면 안 되죠. 저기 수가 오면 안 되겠죠. 자, 목금이 오면 좋은데, 임술 오면은, 토가 오면은, 어떻게 본가요? 수토가 오면, 형상좌절. 형상이 좌절됐고, 그러니까 청운의 꿈이 어떻게 돼요? 이제 수모를 겪은 거죠, 이번에는.
형상을 당하고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오 사망. 자, 병 오면은 금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희신인 이 용신이라고 할수 있는 금, 아까 기용 제금이라고 했잖아요. 용신이 금인데 병오년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금을 어떻게 되죠? 극을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관계로 병오년에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